말라깽이 기집애가 뭐를 해? 뭐 얘가 어떻게 가서 연주를 하고 댕겨? 그럼 속으로는 내가 아주 자존심이 확 틀어진다고요. 할 수 있지 왜 그 할 수 없습니까? 너 할 수 있어. 두고 봐라.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. 딱 하니까 조지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지. 누가 나와서 첫 소리를 이렇게 내냐?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입니다. 요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레전드 그런다는 거는 근질근질 아 이게 레전드 원래 그렇지만 무대에 딱 올라와서 이게 저절로 나오냐? 아니올시다. 얼마나 수억 번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. 한국을 떠났을 때가 13살인데 미국 가니까 한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스키 통영 애들이 안 했기 때문에 무대에 딱 섰는데 벌써 여자애 활만 올려면 그 손이 떨린다고. 무대에 서는 게 죽기보다 싫은 적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빨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. 탁 울고 아주 완전히 이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소리를 내자. 연습 평균 하루에 제일 늦게 한 게 11시간. 실내악이랑 다 하면 한 14시간 했더라고요. 자기 전에 막 심장이 막 뛰어요. 내일 아침에 눈만 뜨자마자 난 요거를 공부할 거다. 그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에스프린, 뭐 에드빌, 타이레놀 그런 걸 착 먹고 또 인수하고 착 먹고 인수하고 그러면 좀 근육이 덜 아프니까 두고 봐라 그리고 짱 하고 한번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 어? 이건 진짜구나.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걸 제가 했어야지 했습니다. 한국에서 나간 콩쿨이 예순에서 미끄러졌습니다. 집에 와서는 막 죽을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 경화야 그래서 아주 너무 밝게 들어오시더니 떨어졌냐 붙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세 달 후에 오디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1등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내가 기절초풍에서 당장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이올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. 한번 주눅이 들면 해내지를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.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.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는 어머니한테 수억만 번을 들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은 소리인데도 매번 그게 도움이 돼요.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. 실수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합니다. 아이고 내 팔자고 울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면 자신이 성장하는 건 뭐 제가 100% 개런티합니다.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뭐를 한 오락대도 꼭 잡으세요. 그걸 잡고 좀 팍 빠져요. 이렇게 딱 따져갖고 그냥 팍 빠지라고.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 인생에 더블 메이저도 가질 수 있고 트리플 메이저도 가질 수 있고 그러고 하다가 바꿔도 됩니다. 포기하는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. 나는 이제 끝났어. 왜 끝났습니까? 절대적으로 시작입니다. 내가 지금 7순위 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직 팔팔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. 7순위에 나와서 이걸 아직도 한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생각만 해도 젊어집니다. 제가 너무 신이 나니까. 연습하는 거는 때 기운이 잘할 때까지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. 그걸 왜 놔요?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바이올린 소리인데.